만나면 좋은 친구 MBC. 우리에겐 낯선 이름의 섬 러시아 사할린. 그곳엔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 이주의 역사가 남아있습니다. 제주 사람들 같은 경우는 바로 요 항구에서 육지 본토로 그다음 일본, 그다음 중국, 만주, 더구나 사할린 강제 동원 하게 되었죠. 강제 징용으로 머나먼 사할린까지 내몰린 사람들. 석탄을 캐는 광부로, 분수 공장의 노동자로, 영하 40도까지 내려가는 얼어붙은 땅에서 모진 추위와 차별을 견뎌야 했습니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사무쳤지만 동포들끼리, 고향 사람들끼리 서로 의지하며 버텨낸 고난의 세월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시간을 기억하기 위해 잊힌 땅, 사할린으로 향합니다. 러시아에서 가장 큰 섬인 사할린. 해방 전까지 일본령이었던 유즈노 사할린스크에는 수만 명의 한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차로 40분을 달려 도착한 곳은 사할린의 남단 항구 도시 코르사코프. 맑은 날엔 일본 홋카이도까지 보인다는 이곳에 탑이 세워져 있는데요.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한 한인 희생자들을 위한 위령탑입니다. 이제 정장 끝난 후에 우리 어르신들 한국으로 돌아가시려고 이 자리에 와서 기다린 자리입니다. 언제 한국에서 일본에서 배를 들어오면 배 타고 고향으로 떠나가려고 이 자리를 자리에서 이 탑을 세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이제 누구도 남을 생각 안 했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런 생각도 없었어요. 우리 여기 못 나가고 남아 있을까? 다 이제 고향으로 데리고 갈까 그랬지. 누구도 몰랐잖아요. 우리 여기 말하자면 뭐 버린 사람들 한 가지요, 그치요? 일본도 안 데리고 가고 한국도 안 데리고 가고 우리 버린 사람들 한 가지요. 내 생각으로 그렇게 좀 섭섭하게 생각합니다. 끝끝내 이들을 태울 배는 오지 않았고 고향에 갈 배를 기다리다 미쳐 죽은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한 사람들은 이곳을 망향의 언덕이라 부르며 고국을 그리워했습니다. 지난 8월 제주에서 한 남성이 사할린을 찾았습니다. 우리 민족의 아픔이 있는 해외 현장 거기를 이제 찾아다니면서 무료 공연을 하는 제주 두루나눔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15년도에 처음 이제 사할린을 이렇게 갔죠. 광복 70주년과 러시아 승전 70주년 기념 문화 축제에 특별 초청된 제주 두루나눔 공연팀. 그해 러시아를 방문한 것이 사할린과의 첫 인연이었습니다. 단원들은 유즈노 사할린스크에서 200여 킬로미터 떨어진 마카로프시를 찾아 제주 입춘구 탈로리도 선보였는데요. 인구 만 명이 채 안 되는 작은 도시 마카로프는 제주인들이 집성촌을 이루며 살던 곳입니다. 사할린으로 건너온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집이라는 미명하에 먹고 살 방도를 찾아 조국 땅을 떠나온 사람들이었는데요. 사할린 1세대들이 세상을 떠나고 2, 3세대들은 대도시로 떠나면서 이곳에 남은 한인들은 많지 않습니다. 탈춤 단원들이 마카로프를 방문한 날은 공연장이 울음바다가 됐습니다. 뭐 4시간 정도 올라가면 이제 마카로프시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제주인들이 많이 살고 있고 그 한인들은 다 이제 일제 강점기 때 이제 증용으로 가신 분들이 다수였는데 그 후손들이 이제 살고 계시고 1세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이제 몇 분 안 남아 계시고 그랬는데 그분들이 저희들을 이제 만났더니 이 땅에 한국 사람이 처음 오셨다. 뭐 저희들 붙들고 막 울면서 뭐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첫 공연 후 마카로프와 꾸준히 인연을 맺어온 양성환 고문. 이곳에 올 때마다 반갑게 맞아주는 분이 계신데요. 예, 아유. 너무 오, 반가웠어요. 예. 오래간만이에요. 더 젊어졌네요. 아이고, 좋아졌어요. 마카로프 시의원이자 한인회 회장인 고영순 박물관장. 마카로프 시립박물관에 한국 전시관이 없어 안타깝게 여긴 그는 사할린 주정부에 지속적으로 호소한 끝에 한국관을 만들게 됐습니다. 박물관 안에 제주관을 마련한다고 하자 제주에서도 초가와 해녀 물품들을 보내왔고 도민들도 성금을 모아 전달했습니다. 머나먼 사할린 땅에서 남겨진 1세대들과 그 후손들. 삶은 고단했지만 서로 의지하며 살아온 흔적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박물관 그 옛날부터 있었는데요. 한국 사람들 대해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15년도에 우리 시장님이 박물관 새로 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해서 저 말했습니다. 내는 한국 사람이니까 여기 한국 있는 방 꼭 만들어야 되겠다고. 제주에서 손님이 찾아왔다는 소식에 제주 출신 후손들이 모였습니다. 이들에게서 사할린 1세대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예, 반가워요. 예. 예, 예, 안녕하십니까. 예, 그렇게 먼 데서 제주도서 사할린에 오신다고 수고 많이 했고요. 너무 반갑고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집안 한 집안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제주 사람들, 우리 마카레베 러시아 사람들도 제주도라 하면 다 압니다. 아버지 이름은 이봉익. 나 아버지 제주도 살다가 일본에 와서 좀 살고 사할린으로 왔어요. 아버지는 탄산에. 탄산. 어르신이 말씀하신 탄산은 탄광이 있던 산이었겠죠. 일제강점기 사할린으로 모집되어 오거나 강제 동원된 조선인들은 혹독한 환경에서 석탄을 캐야 했습니다. 탄광뿐만 아니라 벌목장과 제지공장, 철로 공사장에서도 고된 노동에 시달렸습니다. 해방이 됐지만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한 한인들은 4만에서 6만여 명에 달했습니다. 여러 군데 일했습니다. 장사도 하고 짐승 집이 짐승도 많이 키우고 옷 만드는 공장에서 옷 바늘 하는 데서 일하고 제주 사람들은 많이 할아버지들 옛날에 일했어 탕상에서 일했습니다. 탕상 일하고 종이 공장에서도 일하고 여러 군데 여러 군데. 콘크리트 건물 잔해만 남은 옛 제지 공장터. 사할린으로 건너온 사람들은 지옥 같은 현장에서 일해야 했습니다. 철도 공사장에는 침묵 하나에 조선 청년 목숨 하나라는 말까지 있었습니다. 해방이 되자 드디어 고향에 간다고 희망에 부풀었지만 고국선은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Ну я слышала, конечно, что дедушка и бабушка с острова Дзюдо рассказывают, тогда-то при советской власти это же было вообще запрещено. То ли старшие сестры, возьмите. Бабушка рассказывала историю, она же родилась в 43-м году, когда военные действия были еще, и про нее говорили о том, что когда она родилась, очень много кричала, и ну, братья, сестры все старались сделать так, чтобы она меньше кричала, чтобы на себя меньше внимания обращать. Вот это бабушка рассказывала, так как родилась в то время. Она рассказывала, да? Да. Чем аппак подасимда? Да, я и крикесимда, не велико. Буксон рёбкон, букчосон рёбкон пхади исосимда. Нга Макаро исо, оде дарын доши, оде мусон чульчангина, улил бурлогарам, кёмчалсо гасо, хорак падаимда. Кок хорак амбадага, аца кадага, оде кичае, 걸리면 전철석 걸리면 벌고 세 번 동안 벌고 네 번째는 징역.
패전 후 더 이상 일본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귀국 대상에서 제외된 한인들은 차별과 압박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Это сейчас нас уже как-то приняли, нас как-то уважают. Корейцы живут лучше русских, мне кажется. А вон тем, им, мне кажется, было тяжело очень. Еще они, видите, вон там гуляют вместе. Наверное, где-то держались вместе. Скажите, что корейцы тогда держались вместе и сейчас стараются держаться вместе. Скажите им вот это, им понравится. Она просит, чтобы я сказала, что вот этим предкам, которые сюда приехали, и в любом случае было непросто, потому что часть же родственников, друзей, они же все остались на родине, а часть приехала сюда. Они были, получается, ну, разъединены. И тут, конечно, сложно, когда часть семьи там, а часть семьи там. Поэтому здесь тоже на фотографиях, я сомневаюсь, что здесь полные семьи. Часть семьи здесь, а часть семьи была в Корее на тот момент. Или еще где-нибудь. 사할린의 외딴 마카로프까지 건너온 제주 사람들은 이곳에서 집성촌을 이루며 살았습니다. 말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하고 숨어 살다시피 했다는 제주 사람들. 고향으로 가는 길은 사방이 바다로 막혔고 사할린 한인 1세대들에게는 살아남는 것이 제일 큰 숙제였습니다. 고 회장님은 이제 남편 이제 시댁이 이제 제주도 구자시잖아요. 저 시집 가가지고 가오키다라고 우리 일본 시대 가오키다라고 그 동네 다 제주 사람들 살았습니다. 그렇지 다 제주 사람들만 저번에 갔다 왔지 달이 지나면 그게는 제주도 동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바다 강 그 강 강도 있지 강 그러니까 우리 거기 살아나니까 조금 가면 강 그 울타리 열문 바다 길 넘으면 산 산에 가면 열매들 버섯 열매 그때는 우리 어릴 때 많이 있었습니다. 그 이제 집성촌화 된 거죠. 경상도 사람들은 경상도 사람들끼리만 모여 살고 그다음에 제주도 사람들은 또 제주도 사람들만 집단을 이루어서 살고 뭐 그러셨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살고 있던 터는 제가 가봤는데 이제 폐허로 그냥 이제 남아 있고 흔적은 별로 이제 없고. 집성촌 옆으로 끝없이 펼쳐진 바다. 제주 사람들은 그 바다를 바라보며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곤 했습니다. 일 갔다 집에 와 들어오면 어머니 없으면 바다 나가면 바닷가 앉아가지고 그냥 앉아서 바다 보면 무슨 생각하는지 고향 생각하는 것 같아. 자주 바다 가서 그냥 바다 옆이니까. 예. 이제나 저제나 고향으로 돌아갈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다 세상을 떠난 수많은 사할린 동포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조차 힘들었을 그들에게 고향 이야기도 사치였겠죠. 그래도 타향사리에서 위안이 된 건 고향 사람들이었습니다. 기쁜 일도 슬픈 일도 함께하며 고된 삶을 견뎌냈습니다. 놀게 좋아했습니다. 다들 좋아했습니다. 다 제주 사람들 다 모여. 다 모여서 그렇게 재밌게 놀았습니다. 그때 막 난비 두께 두드리면서 뭐 참 것들이었죠. 그렇게 그때 시대에 이런 카메라 있었으면 다 죽어놨으면 좀 웃긴데. 세월이 약이라더니 힘든 기억보다는 즐겁고 행복했던 시간이 더 오래 기억에 남나 봅니다. 늘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던 부모님. 사할린에서 나고 자란 자녀들은 그런 부모님의 모습이 안타깝기만 했는데요. 작았더라도 우리는 속으로는 좋지 않았지 그 말 들고 동네 사람들 만나서 이렇게 생각나는 거 얘기할 때 다들 그렇게 가기 싶어 했지. 생각나고 제주도 생각나고 예. 어머니 생각도 나고 예. Просто как люди, как корейцы живут. Как они мне даже сидеть? Вот тут я сижу, слушаю, как корейцы говорят. Интересно же. Ну, как в Южной Корее говорят. Настоящий корейский.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를 안녕하십과 또 아버지를 아방. 아, 어머니는 어멍. 아, 무슨 아버지 어머니.
Да. Да? Абанг Омонг. Абанг Омонг. Джеджу сарам. Прикольно. Да. Корейский песик знаешь? Ну, так-то знаю, конечно, но по-корейски было, ну, конечно. Ариран самое известное. Порт-Пусан тоже. Ариран. Громче. Качи булешь, да? Давай. Музыку давай. Ариран. Ариран. Тебе сказали, конечно, подготовили. Уре помодор каго шипасо каго шипасо норе булл тедо сулфу норе хаго. Хангукто мо каго дорогашти. Уредо каго шипадыч мо каго. 이건 눈물로 다 말할 수 있습니다. 가고 싶어도 못 가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 손님들 오신 분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반갑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좀 제주를 알아가기 위해서 좀 무엇을 하고 싶으신지. Во-первых, я хочу прочитать про Чеджудо. Интересно очень. А во-вторых, вот эту вот книжку прочитать, вообще понять про то, как корейцы на Сахалин попали. Потому что я у бабушки тоже спрашивала, она мне рассказывала, что вот прадедушка, прабабушка жили в Корее, потом в Японии. Поэтому мне все это интересно в плане даже не всей Кореи, а именно моих родственников. То есть про моих родственников, как жили. Поэтому интересно же про Чеджудо в том числе. Я не знала, что есть такое прям разделение на провинции, например. Я думала, ну Корея и Корея. А там что-нибудь придумать. 한글은 몰라도 아리랑은 다들 안다는 사할린 한인들. 우리는 이들을 잊고 살았지만 그들은 우릴 잊지 않고 한국인과 제주인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2015년부터 매해 제주의 청소년들을 마카로프로 초청하는가 하면 사할린의 2, 3세대들도 제주를 찾았는데요. 아이들도 물어봅니다. 다니면서 이번에 축제하는가 제주산 손님들 오시는가 마카롭 이렇게 너무 보고 싶합니다.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몇 년 못 만났으니까 사람들과 너무 이렇게 보고 싶어하고 만들고 싶어하고 그러니까 꼭 기다립니다. 앞으로 다 잘 되길 바랍니다. 예. 축제할로도 서로서로 다니고 제주산들 만나가지고 우리 각 지방처럼 같이 지내고 있고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전화합니다. 제주도서 저도 전화하고 어떻게 있는가 진짜 이렇게 지방간 한 가지입니다. 뭐, вот конкретно вот о культуре Джеджудо, да, вот когда только начался фестиваль, когда они приехали, мы только как бы узнали, потому что мы же вообще ничего не знали, мы были закрыты, во-первых, территория Сахалина, вообще ничего не знали. Ну, поэтому, наверное, ну, может быть где-то внутри.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한 무리의 여학생들이 박물관을 찾았습니다.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이 학생들은 몇 해 전 제주 들불 축제 때 제주를 찾아 공연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Нас также научили играть на барабанах, показали нам корейские танцы, научили нас есть корейскую еду. Вот, познакомили нас просто с творчеством, с искусством корейским. Это тоже нас как-то ну, расширило кругозор. Мы сблизились культурами русской, корейской, и это научило нас быть более толерантными и более, как сказать... принимать другой мир и понимать, что наш другой мир тоже ждут.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제주와의 문화 교류가 끊겼지만 언젠가 함께 할 날을 위해 열심히 연습합니다. 제주도 사랑해요. 이제 알고 있잖아요. 제주도 사람인 거. 예. 네. 어떠신지 немножко грустно, наверное, потому что
С одной стороны, это мы привыкли, что ну, мы в России живем, а так понимаешь, что практически все поколения жили там, а мы толком ну, ни черта не знаем вообще, что там было, как они там жили. А так-то в целом, говорю, хорошо, что вот фестиваль есть. Я даже не знала, что есть чудо до сегодняшнего дня. Поэтому хорошо, что его приезжают, что показывают, что рассказывают. Это очень классно. Я умнее стала. Ну, конечно, интересно, конечно, свою, как бы, корни свои посмотреть. Ну, скорее всего, наверное, природу посмотреть все-таки. Да, что-то да, такое. Скажи про культуру, про вот то, ну, что по своей специальности. Ну, конечно, мне интересно было даже на тот самый этнический фестиваль посмотреть. Как у них проводится. И сравнить с нашим, может быть, чему-то получится у них. Детям показать? Да. Ну, конечно, хочется. Дети мне вообще, в принципе, не, ну, толком нигде не были. Если показывать, то показывать, ну, корни, где вот, откуда мы, в принципе. Джеджудо, 만약에 사신다면, 집집안의 집에서 어떻게 좀 살아보고 싶으세요? 제주도에서의 삶. 제주도서? 제주도서가 하고 싶은가, 예. 물질. 물질. 만일에 제주도에 집 주고 그 생활비 준다면 내일라도 맨발로 따라가겠습니다. 한인 동포들의 한이 서린 사할린. 그곳에는 3만여 명의 한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대부분 일제가 무집했거나 강제로 끌려온 이들과 그 후예들입니다. 그 존재 자체가 우리의 아픈 역사이자 일제 식민의 증거지만 그동안 너무나 오랫동안 잊혀 있었습니다. 말할 말 할 수 없다. 우리 다 같은 제주도 사람이잖아요. 이제 그들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사할린에서 제주에서 함께 만나 이야기하고 노래할 날을 고대해 봅니다.